아빠 같이 다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아빠. 아빠 어디가 여행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 집이 제일 따뜻해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골에 오면 늘 맛있는 밥도 해줘서 감사해요. 아빠가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집에 돌아오실 때 가장 행복해요. 아빠랑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한테는 비밀인데요. 예전에는 엄마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빠가 더 좋아요. 사랑해요. 아빠는 100점이에요. 아이고 참 고맙네. 고맙다 민유라.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애들 때문에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애들 힘으로 이렇게 아빠 응원해 주는데 뭐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아, 나 갑자기 또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우리 아버지 병원에 누워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지금 그 병원에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린 아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엄하고 무섭고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었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다른 아빠들처럼 이렇게 자상하지 못했을까라고 불평만 많았지. 근데 민율이가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이의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활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그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야,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었나. 나는 아버지한테 얼마큼 위로가 됐을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 때문에 힘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